매년 여름이면 태풍과 집중호우 걱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침수 피해가 사망사고로 이어져 우려가 더욱 큽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침수 통합정보 시스템이 도입됐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비가 쏟아지던 서울 서초동 거리에서 남매가 맨홀 안으로 빨려들어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달 신림동에서는 침수된 반지하 주택에 갇힌 장애인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달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여름 부산에서는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사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부산시가 올해 5월 공개한 도시침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부산의 지역별 과거 침수 기록 또 변화한 환경을 종합해 비가 내리는 양에 따른 침수 위험 정도를 알려줍니다.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지도 위에 표시된 색깔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침수 위험성을 알수 있습니다. CCTV로 실시간 현장 모습을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와 대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수량 등 기상 정보는 물론 변화하는 도로 통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뭐 시민들께 알려드리던 SMS라든지 뭐 재난 방송 이런 것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방식인데 비해서 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민들께서 직접 들어와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볼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 침수에 관하여 좀더 정교하게 대응 능력을 키우자면 강우하고 폭풍 해일이 같이 중첩될 때 발생하는 침수 영역을 식별하는 노력을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더불어 도심 하천 진출입로 130곳에 원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맨홀 1000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13곳에서 135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년 강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 여름이 다가올수록 각 지자체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